안녕하십니까. 수학원 기말 과제를 발표할 융합전자공학부 박나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로는 먼저 적분, 위적분학의 기본 정리, 삼각함수의 적분 순서입니다. 먼저 적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의 정의입니다. 적분의 한자 뜻은 잘게 부순 것을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분의 정의, 더 정확하게 정적분은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나 물체의 부피와 같은 것에서 중력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그 적분한 함수를 다시 미분하면 원래 함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미분과 적분이 역연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분의 종류입니다. 적분의 종류는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은 함수의 미분이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는 과정, 즉 미분의 역입니다. 여기서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적분 상수가 나와서 식이 완결되지 않고 고정된 함수와 임의의 상수의 합의골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고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할 때 이용합니다. 이 정적분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모양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란 말 그대로 다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변수가 3개 이상 존재하고 평면이 아닌 공간상에서 다루는 함수입니다. 적분의 구체적 예시로는 CT 촬영, 3D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를 말합니다. 먼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이다 라는 정리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서 a는 x, b는 x 플러스 h라고 둡니다. 그렇다면 c는 h가 양수든 음수든 닫힌 구간 x 플러스 h 사이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h가 0으로 갈때 리미트 c는 x임을 알게 됩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h분의 1 인테그랄 x 플러스 h fdt는 fc를 만족합니다. 임의의 실수 p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 라지 fx는 인테그랄 p에서 x ftdt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라지 f x 플러스 h는 인테그랄 p에서 x 플러스 h ftdt, f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x는 인테그랄 p에서 x 플러스 h ftdt 마이너스 인테그랄 p에서 x ftdt는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h ftdt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h분의 1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h ftdt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양변에 h를 0으로 보내는 구간에 취하면 h가 0으로 갈때 리미트 h분의 라지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x는 ddx 라지 fx가 되고 h가 0으로 갈때 리미트 fc는 fx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이 정리는 정적분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기본 정리 2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 위에서 연속이고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미적분하기 제1의 기본 정리에 의해 함수 gx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입니다. 라지 fx가 fx의 부정적분이라면 적당한 상수 c에 대해 라지 fx는 인테그랄 a에서 x ftdt 플러스 c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라지 fb는 인테그랄 a b ftdt 플러스 c이고 적분의 성질 라지 fa는 인테그랄 a에서 a ftdt 플러스 c는 0 플러스 c, c를 이용해서 c를 소거하면 다음과 같이 증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거듭제곱의 곱에 대한 적분입니다. 먼저 사인과 코사인의 거듭제곱의 곱에 대한 적분에서 코사인의 거듭제곱 n이 홀수일 때 적분의 전개하는 식입니다. 오른쪽은 사인의 거듭제곱의 m이 홀수일 때 적분의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탄젠트와 시컨트 함수의 거듭제곱의 곱에 대한 적분이고 n이 홀수일 때는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전개하고 n이 짝수일 때는 치환 적분법과 시컨트 제곱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적분을 전개합니다. 다음은 코탄젠트와 코시컨트 함수의 거듭제곱의 곱에 대한 적분입니다. 먼저 m이 짝수고 n이 홀수거나 m과 n이 모두 짝수일 때는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사용해서 적분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m과 n이 모두 홀수일 때는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가 나온다는 것을 사용해서 적분을 전개하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